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SIC의 이슬희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특징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일단 6개 관련주들이 오전에 좀 상승세가 나왔는데 지금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관련주로는 현재 동호팜테이블 그리고 뭐 팜스토리, 한탑 등 이제 오전에 좀 강한 급등을 보여줬었습니다. 일단 원인을 봤더니 일단 닭고기 값이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또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이런 사료비가 좀 크게 상승을 했던 어떤 원인도 있겠지만은 이번 연도에 사실 3, 4월 달까지 좀 이상 한파가 지속이 되면서 이런 도개량이 굉장히 좀 줄어든 탓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당분간 이제 그 닭고기 값에 대한 상승세는 좀 지속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지속됨에 따라서 이동상품 가격도 굉장히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육개 쪽에서도 네, 판가 인상에도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1kg당 도매가가 3,581원 정도 되는데 일단 지난해 2,790원대보다 뭐 한 28%나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제 종식이 되지 않는 한 이 테마는 단기적으로는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전쟁 수혜 테마 안에서도 수급 순환매가 굉장히 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테마성으로 좀 상승을 했다면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동호팜 테이블의 경우에는 이제 실적 모멘텀까지 좀 갖추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일단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2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1분기 실적까지 지금 달성을 했기 때문에 테마뿐만 아니라 실적 기대감까지 같이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마 쪽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길게 가볼 만한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볼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네, 일단 한철 대비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좋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또 한철 대비 같은 경우에 이제 골판지 원지 생산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골판지 원지도 그렇고 이런 원자재 값이 좀 많이 상승함에 따라서 올해 이제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2020년에는 이제 코로나19로 택배 물량 증가에 따라서 이런 박스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실적 개선을 했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 리스크에 따른 어떤 공급만 차질에 원자재 값이 폭등했다든지 또 이제 해상 운임 단가 상승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로 실적 개선세를 좀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이제 한솔제지의 산업용지 생산 규모가 기존의 68만 톤 수준이 되는데요. 올해 말까지 연간 이제 74만 톤까지 또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내수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지역까지도 지금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또 동남아 지역은 이제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 비교적 이제 국내 시장보다는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또 아무래도 동사가 점유율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훨씬 더 수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향후 주가의 어떤 수급 부분이나 흐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는 13,7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16,000원, 손절가는 11,5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